비우는데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? 왜 오셨어요? 오마이걸 보는 거야. 아나운서분님 불러고요. 아마 많은 분들이 힘들고 고민이 있어서 오셨을 겁니다. 혹은 나처럼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냈을까?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? 궁금해서 오실 수도 있고, 혹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힘드니까 확인하러 오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러면 그렇게 힘든 경우 여러분들은 여기 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어요? 어떤 분들은 술을 드셨을 수도 있고, 어떤 분들은 잠을 잤을 수도 있고,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했습니다. 왜냐면 시간이 약이다라고 저 생각을 했거든요.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. 영화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내 힘든 일을 잊을 수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시간을 썼습니다.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. 바로 누군가한테 내일이라 하는 거죠. 비록 해답을 찾을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은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? 저는 있었습니다.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바로 이분입니다. 저한테는 언니이자 멘토이자 또 선배이자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께 이분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. 오은영 박사님 모시겠습니다.